자, 꾸요가 그냥 제가 식당 몇 개를 보여줬는데 다 비싸다고. 그래서 지금 뭐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한번 아는데 가보겠다고 해서 저는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. 자, 다낭에서의 일단 첫 끼, 다낭에서 두 번째 여행 첫 끼, 뭘 먹으러 갈지 네, 무지하게 궁금합니다. No. 여기는 이제 구글 지도상 그 북쪽에 있는 해변 바로 앞에 있는 저기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인데요. 저 건물이 지금 건물 저 건설이 중지가 됐대요. 제가 보기에는 그 이 건물 짓는 사장에 뭐 비리가 있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무튼 북쪽에 있는 해변 바로 앞에 있는 저 건물인데 요 건물 길 건너편에 네. 여기 식당이 이렇게 있어요. 네, 식당 이름 보이시죠? 네. 뭐야? 송산이라고 해야 하나? 송산이라고 하죠. 네. 그리고 지금 옆에 빨간색 글씨로 하이산 뚜오이 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베트남 말이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중국말을 그냥 영어화 스펠링 그러니까 뭐 어차피 프랑스 식민지 지배받아서 그런 거예요. 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. 그 표기를 저렇게 하죠. 이제 스펠링 영어 스펠링으로 하죠. 알파벳으로. 그래서 하이산 할 때 하이가 하 더하기 이잖아요.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나라 말의 해랑 똑같아. 그리고 산은 산이야. 그러니까 해산 하이산이라고 쓴 데는 해산물 파는 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아 어디 갈까 하다가 꾸요가 네 그냥 데리고 온 식당이에요 여기.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꾸요가 주문을 하는데 여기 앞에서는 네 여기 현지인 분들이 앉아서 네, 맥주 마시고 있죠. 네, 대낮부터 저렇게 술 파티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기는 해요. 다니다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여기 왔어요. 네, 뭐 꾸요가 알아서 데리고 왔으니까는 비싸지 않으면서도 뭐 괜찮은데 데리고 왔겠죠. 지금 주문하고 있고요. 네. 일단 이따 음식 나오면은 뭘 주문했는지 네, 알아서 그냥 주문하라고 그랬거든요. 봐도 좀 모르니까 네,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. 꾸요! 여기 메뉴를 보면은 메뉴에 네, 김치도 팔아요. 15,000동 750원 네, 이렇게 팔고 뭐 아래는 뭔진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뭐 맥주는 당연히 팔고요. 여기는 왠지 야채 뭐 이런 거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이 먹는 모닝글로리 파네요. 이 모닝글로리가 이게 뭐지? 꾸요한테 물어볼까? 이거? Yes. 뭐? One. This one. This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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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. No. No. This? One. 아, 요 모닝글로리가 지금 보니까 요게 35,000동이에요. 1,750원 정도 하네요. 네, 요 모닝글로리.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넘기다 보면은 뭐 이런 뭐 구이나 튀김류도 팔고요. 65,000동, 70,000동. 뭐 일반 밥집이 아닌 이런 요리집 치고는 꽤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, 네. 조개도 팔고요. 뭐 밥 종류도 있고 이거 숲은 뭐 숲인가? 아무튼 뭐 튀김도 있고 아무튼 베트남 음식 웬만한 건 다 있네요. 일단은 뭐 다 있는데 뭐 새우 꼬치 구이도 있고 끓여놓는데 새우 꼬치 구이가 이 집이 또 싸대요.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이거는 굴이고요. 네. 굴도 팔고. 근데 좀 더운 나라라 이게 또 좀 해산물 요리 안 한 거 먹기에는 좀 그렇긴 하고. 여기 보면은 생선도 이거 뭐야? 왜 갈치처럼 생겼네. 네. 생선 같은 것도 팔고. 아, 음료를 또 이렇게 주문을 했네요. 네. 코카콜라 있고 있는데 얘네는 음료수 파는 게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. 이거 어떻게 먹냐면 여기 컵 있잖아요. 이 컵에다가 지금 꾸요가 이렇게 담듯이 얼음을 담는데 이 얼음을 이렇게 바닥에 네. 바스켓에다가 네, 이렇게 줘요. 바스켓 일본말인데 네. 바스켓에다가 주죠. 네. 바스켓 우리나라 말 뭐 없나? 네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주죠. 근데 저도 별로 지금 술을 잘 못 먹어서 이거 먹고 또 오늘 또 피똥 싸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자 아무튼 네. 뭐 이것저것 팔아. 이따가 또 음식 나오면 또 한번 또 계속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음식 나왔어요. 모닝글로리 이거 뭐 정말 맛있죠. 네, 근데 이 집은 보니까 냄새부터
아, 냄새부터 좋네요. 마늘, 이게 이제 이 모닝글로리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마늘 요거 볶은 거라 그래야 되나? 네, 튀긴 거 요거를 위에다 올려서 같이 섞어서 먹는 그 맛이거든요. 아, 근데 이 집은 맛있어요. 이게 this bounty how much? 30. 아, 35. 아, 이게 35,000동이에요. 35,000동. 그러니까 1,750원. 어, 냄새 좋은데요? 네, 괜찮아요. 자, 꼬요가. 네. 그냥 나는 궁금한 거야. 얘네들이 어떻게 먹는지. 아, 야, 너 왜 마늘 안 넣어서 먹냐? 마늘이랑 같이 먹어야지. 아, 얘는 또 마늘을 you hate? 아, 꾸요는 또 마늘을 싫어하나 봐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제가 한번 먹어보죠. 뭐. 저는 마늘을 같이. 네. 와, 제가 지금까지 먹은 모닝글루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제일 맛있어요, 제일 맛있어. 아, 불향도 좀 나면서, 오, 이 집 요리 잘하네. 맛있습니다. 아. 자, 지금 모닝글루리 먹고 있는 와중에, 네, 두 번째 메뉴가 나왔는데, 요거거든요. 뭐, 오징어하고 새우하고 야채하고 해서 아래는 라면 같은 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아, 이것도, 아, 냄새는 좋은데, 네, 여기 위에 요 고수가 있네요. 요 네임? 미사 화이산. Again? 미사 화이산. 미사 화이산. How much? 얼마? 70. 70? 아, 요거는 지금 55. 아, you sure? I don't know. 이거 자기도 잘 모르는데 55,000동 아니면은 뭐 70,000동 사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55,000동에 해봐야 한 2,800원 정도 하고요. 70,000동이라고 하면 3,500원 정도 하거든요. 네, 근데 꽤 양이 꽤 많아요. 네. 우리나라 뭐 라면 끓이면 그 라면의 한 두 배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것도 냄새는 너무 좋은데요.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죠. 자, 꼬여보고, 네, 먹으라고. 네. 저렇게 면 같은 거를 들어서 야채하고 조금 담네. 어. 오징어도 하나 들어가지. 아우, 잘 먹네, 우리 꼬요. 응원? 굿? 아, 맛있겠다. 자,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접시까지 다 나왔어요. 와, 이거는 새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여, 일곱, 한 일곱, 여덟 마리 정도 있는데, 사이즈가 꽤 커요. 네. 두께를 보시면은 제가 좀 손가락이 한뚱뚱 하거든요. 네. 근데 제 손가락이 한 두 배, 한 세 배 정도 된 것 같아요. 두께는. 아무튼 요게 15만 동이래요. 150,000. 15만동이면 7,500원이에요. 여기 위에 보니까는 뭐, 아, 냄새는 약간 간장 베이스에 설탕하고 살짝 넣은, 네, 그런 냄새 같고요. 이것도 꽤 맛있겠네. 근데 이건 좀 까먹기가 좀 귀찮긴 하겠지만, 어, 맛있겠어요. 어, 이 집 식당 괜찮은데요? 이것도 한번, 네, 꾸요가 먹어보라고. 제일 큰 거 싶네. 자, 그래서 꾸요가 어떻게,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. 아, 뜨겁다고. 아, 똑같네. 저렇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저 배 쪽에 있는 데서 껍질을 빼가지고 뭐 아무튼 저렇게 먹나봐요. 뭐 이거는 뭐 더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와, 아무튼 네, 음식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좀 맛이 살짝 간이 세요. 네, 살짝, 뭐랄까, 좀, 살짝 짜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공깃밥 같은 거 하나 시켜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잘 먹겠습니다. 자, 해산물 볶음밥 시켰어요. 해산물,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산은 하이산이고, 밥은 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껌 하이산 시켰는데, 볶음밥은 좀 특이하게 좀, 여기는, 베트남은 볶음밥이 비싸더라고요. 예상보다는. 이게 지금 75,000동 우리나라 돈으로 한 3,700원 정도 해요. 양은 뭐 우리나라 공깃밥 두 그릇 정도 되는 양이고요. 뭐 오징어, 새우, 옥수수가 들어가 있네. 특이하게 당근하고 요 위에 요거 녹색 야채 같은 거는 고수죠, 고수. 네, 빨간 거는 고추고 뭐 완두콩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이래요. 네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근데 그 전에 파리들이 좀 자꾸 날아다녀서. 아, 지금 볶음밥을 먹고 있는 와중인데 꾸요가
뭐 베트남 스타일인가 봐요. 볶음밥을 이게 아래 보면 이거 마요네즈하고 빨간 건 핫소스거든요. 네. 요거를 볶음밥에 비벼서 먹으라고 해서 한 숟갈만 비벼 먹어봤더니 요것도 먹을 만한데요. 네, 별미인데요. 괜찮네요. 볶음밥을 요 마요네즈하고 핫소스 섞어서 네, 비벼서 먹으면 괜찮네요. 맛있어요.